안녕하세요, 정욱쌤입니다. 오늘은 이 일렉트론 영웅전 전자회로 실험 키트 기본 팩을 가지고 실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 팩을 열어보면 이 안에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명서는 뭐 구성품 그리고 이 실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이 뒷장을 보시면 이 기본 팩을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응용 실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총 13가지의 실험을 할 수가 있고, 이 실험들은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 팩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씩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모터 모듈이고요. 여기 누름 스위치 모듈, 그리고 건전지 모듈, 그리고 LED 모듈, 가운데는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듈과 모듈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자석 커넥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 팩을 가지고 실험할 수 있는 내용들은 2화에 나오는 건전지와 LED를 연결하는 방법 실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전지와 LED의 잘못된 연결, 그리고 3화에서는 이 건전지와 LED 사이에 누름 스위치를 연결해서 실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7화에서는 이 모터를 직접 돌려볼 겁니다. 그리고 모터의 잘못된 연결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터의 새로운 능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이 기본 팩을 가지고 실험을 하나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해볼까요? 출발! 건전지를 건전지 그립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LED도 극성을 확인해서 극성에 맞게 그립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석 커넥터를 이용해서 LED와 건전지를 연결합니다.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고 그리고 플러스 극을 연결합니다. 그러면 LED에 불이 켜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LED에 잘못된 연결, 건전지와 LED가 잘못 연결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건전지 그림 위에 건전지 모듈을 올려놓습니다.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를 확인해서 올려놓고요. 그리고 이 LED에 놓는 방향이 아까 처음하고는 바뀝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 극이 다 5가 바뀐 상태에서 올려놓으면 지금 건전지에 플러스 그리고 LED에 마이너스를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건전지의 마이너스와 LED의 플러스를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LED가 켜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건전지가 LED와 연결이 잘못되면 LED가 켜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험은 건전지와 LED 사이에 누름 스위치 연결하기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화에서 실험한 것처럼 건전지와 LED를 연결한 사이에 누름 스위치를 연결하는 건데요. 우선 건전지를 올려놓습니다. 건전지도 극을 확인해서 똑같이 건전지 그림 위에 올려놓고요. 그리고 LED, 여기 LED도 똑같이 그림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건전지와 이 LED 사이에 누름 스위치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건전지 모듈과 LED 모듈, 누름 스위치 모듈을 이 자석 커넥터를 이용해서 서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 누름 스위치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터 돌리기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터 모듈에
프로펠러를 연결하면 되는데요. 이 모터 모듈을 그림 위에 극상을 확인하고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누름 스위치를 그림 위에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건전지도 극성을 확인해서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모듈을 서로 자석 커넥터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쇽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눌러서 모터가 돌아가는지 확인을 합니다. 모터의 회전 방향을 한번 확인해 보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모터와 건전지가 잘못 연결된다면, 여기서 잘못 연결된다는 것은 극성이 서로 거꾸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하나씩 볼까요? 건전지가 아까 플러스였는데 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좌우가 바뀌어서 건전지가 이 마이너스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모터가 플러스, 그러니까 건전지의 마이너스, 모터의 플러스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누름 스위치를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자석 커넥터를 이용해서 서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모터의 회전 방향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모터의 새로운 능력 발견 실험을 하겠습니다. 그림 위에 모터를 올려놓고요. 극성을 확인을 해서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LED도 올려놓고 이 자석 커넥터로 서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 모터에 바람을 불어넣어서 이 프로펠러가 뱅글뱅글 돌아가게 되면 이 모터에서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험을 다 해봤습니다. 이 기본 팩을 가지고 한번 LED도 켜보고 모터도 돌려보고요. 그 다음에 LED와 건전지 사이에 스위치를 이용해서 전기를 끊었다 연결했다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의 부품 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기본 팩을 이용해 응용하는 실험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